예, 오늘도 염소유관 이사님 나오셨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희 뭐 최근에 한국 시장 그렇게 네. 쉽지 않은데 아, 또 반도체 올라갈 듯 하다가 또 안 올라가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사실 어제 그 이원식 애널리스트가 오셔서 어제 네. 제가 좀 진행을 봤는데 네. 이제 다 의견들은 다 다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삼성전자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이원식 애널리스트도 예. 좋게 보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어제 두 분을 일부러 모신 거예요. 네. 아침에 이제 약간 보수적인 분을 모셨고 네. 저녁에는 조금 극단적이진 않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사실은 약세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의 시각이 또 우월했어요. 그리고 간밤에 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의 사실 이제 공통점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메모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년 상반기엔 좀 안 좋다.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 일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분은 좀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이고 왜냐면 그동안 좀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명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내년 전체적으로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게 이원식 의원도 내년 하반기부터 좀 살아난다. 그래서 주가는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올해 4분기? 시각에. 왜냐면 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 좋으면 지금 반영이 되고 하반기에 좋아지면 이제 4분기부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좀 좋게 보시는 거는 비메모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다. 비메모리 쪽에서 예. 좀 5나노 공정의 수율이 좀 개선되고 있대요. 그게 되게 안 좋았었나 봐요. 수율이. 그것 때문에 사실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올해 1월에 기대감이 높았다가 무너지게 된 게 TSMC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간 게 아니라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좁힐 수 있는 게 수율이 좀 개선되고 또 네. 연말에 엑시노스 또 신제품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 보면 비메모리 쪽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좀 좋게 봤던 게 ESG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건 외국인들한테 좀 약간 매수 유인이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배구조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려난 것도 네. 약간 이제 긍정적이다. 그런 좀 시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시각 자체는. 사실 뭐 그런 단기 재료가 업황을 이기긴 어렵죠.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업황에 대한 좀 네거티브한 관점들이 오히려 어제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좀 걱정은 사실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런 이제 약간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여기 있잖아요 지금 SK 네. 하이닉스. 근데 이제 문제가 하이닉스. 정프로의 KMW가 있다면 슈카의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메모리 걔는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지금 4분기부터 꺾이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어제 또 PC 업체에서 뭐 이렇게. 전망은 PC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근데 아까 박병창 부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좀 알려진 뉴스이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좀 알려진 뉴스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좀 업황 회복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도 지금 예상가가 좀 마이너스 4% 뭐라고요? 잠시만요. 예상가를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입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인데 이분은 반응을 그냥 더 솔직하게 해버리네. 정부는 괜찮아요. 네. 저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예. 어제 이원식 연구원님한테도 제가 하이닉스를 물어봤어요. 예, 커버리지를 예. 하시니까 그분도 높여질까 되게 높으시다.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은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온 것 같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주가 하방은 좀 다지는 쪽으로 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일단 오늘은 어쨌든 마이크론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좀 개파라고 좀 불가피할 텐데 근데 꼭 미국 마이크론 급락했다고 꼭 우리나라 같이 그냥 무너져서 이렇게 선동할 수가 있어요. 많지 않으니까 예, 예. 한번 좀 장중의 흐름은 좀 지켜보시고 예, 저를 굉장히 위로하시는 너무, 표정으로 근데, 쳐다보고 계시네요. 너무 이렇게 진짜로 걱정하시는데 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동공지진인데 진짜, 진짜 예,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앞에 없어서 잠깐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는데 네. 연경지수와 같던 마음에 또 돌아나가 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그 오늘 자기 그, 뭐 한 1분 반, 네.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오늘 네. 그 일정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일단 이제 사실 오늘 이제 SK텔레콤도 좀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있고 오늘 삼성전자 좀 빅 이벤트가 그 폴더블 폰 네. 공개를 하게 됩니다. 언팩이죠. 언팩 행사가 그것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공시를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 88,000원 가면은 네. 그거 제가 사기로 그 200 몇십만 원짜리. 아, 그거 이번에 이번에 언팩 하는 거예요? 네.
어, 저거 광고도 봤는데 광고도 멋있더라고요. 그 사장님 마지막에 딱 이러면서 실루엣으로 까만색 실루엣으로 딱 끝나시던데. 낮췄습니다. 84,000원만 가도 사겠습니다. 에이씨. 프린 사고 싶으신 거 아십니까? 아니, 나 원래 애플을 쓰고 있는데. 네. 네 저, 알겠습니다.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힘 좀 냅시다, 진짜. 예. MSCI 이제 분기 리밸런싱 이제 몇몇 기업들이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좀 수급에 영향 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10일간. 예. 예. 그리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 가장 빅 이벤트죠. 예. 소비자 물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이 그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다우는 또 올랐는데 네. 이제 나스닥이 좀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충격 좀 영향으로 지금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3,235포인트 마이너스 7.69포인트 정도 지금 예상 지수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0.66포인트니까 그냥 코스닥은 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은 좀 바이오 비중이 높아서 네. 요새 바이오는 좀 흐름이 괜찮거든요. 바이오도 괜찮나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좀 코스피는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좀 빠지면서 약세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다만 이제 오늘 좀 호가를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어제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이 일단 상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포스코가 바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철강. 예. 2% 지금 급등 출발하고 있어서 어제 미국에서도 뭐 에너지나 철강, 뭐 US 스틸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로 관련된 기업들은 좀 반응을 하는데 캐터필라 같은 것도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이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200 안에서는 SD 바이오 센서가 좀 좋은데 2,000명 지금 넘었잖아요, 확진자가. 그래서 아, 진단 키트 관련된 진단 키트. 거, 예, 바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 몇 번 써봤죠, 그거 방송. 네, 예, 써봤습니다. 요즘 예. 방송국에서 출연하면은 그거 꼭 하고 오라고 그런 데가 있고 키트, 예. 가서 예. 강제적으로 시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예, 엄청 떨려. 예. 저 자가 진단 키트 처음 했을 때 거기 뭐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뒤집어봤거든요. 예. 다 쏟아지더라고. 스키트 하나 날린 적이 있는데 그 들 때 네. 절대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나와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딴 얘기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 다시 좀 8만 원 아래로 좀 내려갔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뭐 마이크론이 어제 한 5% 폭락했거든요. 예. 그래도 물론 뭐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2.6%. 오, 많이 반등했네요. 어제 3% 빠졌잖아요. 예, 어제 또 빠진 게 있어서. 예. 예. 일단 어제 또 장중에 이미 좀 약간 선반영은 됐어요, 사실. 예. 마이크론 좀 빠진 게. 그래서 일단 두 기업 다 지금 약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두산바켓이 역시 3% 미국의 이제 굴삭기 판매하는 회사고, 네. 포스코가 오늘 일단 주가가 한 1.6% 정도, S-OIL이 1.4%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형 또 산업재 기업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미국이 이렇게 인프라 투자할 때 들어가는 네. 네, 그런 산업재 섹터들이 좀 강하고, 금호석유가 오랜만에 한 1% 올랐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텔레그램에 제가 이제 보니까 오늘 자료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커버리지를 하는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원래 그거 엄청 좋아해요. 네, 한 근데, 벌써 한 1년 반 됐는데 네. 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주가 좀 빠져서 그런지 좀 약간 힘들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아, 최근 들어서 텔레그램에도 좀 약간 사과한다는 투로 좀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의견은 변함이 없어요. 펀더멘털 자체 문제 없는데 금호석유 주가가 워낙 좀 최근에 빠져서 뷰 자체는 변동 없는데, 금호석유 주주분들은 그 하나금융 투자의 보고서가 오늘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윤재성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중공업 지주가 한 1% 정도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도 요새 모더나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1% 좀 반등하고 있고,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오늘은 좀 2차전지 쪽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게 SKI 테크놀로지인데 네. 오늘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주도주인 바이오 사이언스도 SK 2% 정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 모더나가 좀 많이 빠졌죠. 네, 모더나 좀 영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오늘도 역시 좀 안 좋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7만 원까지 한 2% 빠졌고요. 크래프톤이 한 4%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크래프톤은 그러면 크래프톤은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공모가를 지금 하이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도 또 빠지니까. 좀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은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해서 조금 걱정은 되고, 너무 이게 쏠리더라고요. 마치 올해 그러니까. 1월달에 삼성전자 쏠리는 것처럼
개인 투자한테 좀 쏠리는. 나는 이게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아침에 뉴스 3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물론 공모주는 불패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네. 거야. 공모주 투자하면 무조건 먹는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네. 워낙 대형주잖아요. 이게 크래프트는. 그죠? 이게 그냥 시초가부터 마이너스가 나서 쭉 해버리면 공모 시장이 좀 분위기가 싸해질 가능성이 네.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보통 저런 대형 공모주들이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SK팜도 그렇고 좀 네. 초반에 손바뀜이 좀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네. 바닥 다지고 좀 올라가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나 그 참 이게 그 참 이게 예측과 좀 반대로 가는 게 사실 카카오뱅크도 이게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만 몇천 원이라면 2만 몇천 원. 예, 예, 대부분. 그리고 한 이제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뭐 아예 예. 보고서에 청약하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죠. 보고서 내용이. 예. 청약하면 안 된다. 어,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한번 난리가 좀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막상 이제 그 뚜껑을 열었더니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뭐 상한가였죠. 예. 예. 그 정도로 좀 이 보통 예측하는 거랑은 좀 반대로 가는 게 주식시장의 또 속성이라는 게 이번에도 좀 밝혀졌던 것 같아요. 또 근데 사실 워낙 단기니까요. 네, 지금은 뭐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뭐 수급적인 영역이 좀 크지 않나 뭐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슈카님 말씀대로 그리고 카카오뱅크 좀 급등했던 것 중에 저는 좀 컸던 게 MSCI 바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당일날 바로 공지가 나와버렸어요. MSCI 홈페이지에 그 바로 이제 편입이 됐다. 그래서 다음 8월 20일 날 이제 종가에 아마 편입이 들어갈 거예요. 하긴 또 빅히트 네. 같은 거 보면 그죠? 하이브 같은 거 보면 상장하자마자 엄청 떠나겠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엄청 올라 버렸으니까. 지금 뭐 다 만회했죠? 예. 그러니까 네, 거의 다 만회했기 때문에 예. 예. 그때. 그래서 결국 보시죠? 이거는 이제 투자분들의 좀 선택의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좀 경기 민감주가 좀 강하고 일부 성장형 기업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그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이 OLED 소재 업체인데 덕산네오룩스가 요새 덕산네오룩스. 주가가 오늘도 4%인데 이게 왜냐면 이제 이 노트북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TV도 이제 대부분 OLED로 가니까 네. 소재 업체들은 면적이 늘어나면 소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고 그다음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또 모처럼 한 4% 이게 메타버스 사실 좀 대장 네. 기업인데. 오늘 4% 올랐고 그 다음에 SM에 비해서 좀 부진했던 기업이 JYP인데 네. 요새 좀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오늘도 한 4% 가까이 예.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새로운 또 걸그룹을 공개했더라고요. 컨셉이 되게 달라요. 그 트와이스는 좀 약간 예. 블링블링한데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보이그룹처럼 좀 센. 이름이 뭔데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선생님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갑자기. 예예. 예. 예. 아니 왜냐면 우리 여미사님 저 딸이 따님이 그런 걸그룹에 엄청 관심이 많다. 아, 제가 저희 딸 때문에 엔터섭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괜히 그 따님 그 핑계를 대면서 그 여미사님이 공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아 그건 아니시고요. 네. 최근에 근데 SM이 너무 사실은 강했던 SM이 거죠. 많이 올랐죠. JYP가 좀 네. 부진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수만 회장 지분 이제 매각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뭐 카카오가 인수한다, 뭐 예. CJ가 인수한다. 루머는 도는데 아직 결정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뭐 시젠도 괜찮고 셀리드 이런 기업들 좋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엔터사하고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메타버스 좀 강하고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그 남북 경협주죠. 다시 또 그 남북이 좀 대화할 줄 알았는데 여정. 네, 또 약간 틀어진 것 같아서. 아난티가 4% 오늘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게임주,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이정 부회장 이제 가석방으로 기대감이 높았는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0포인트 0.3%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바이오 진단키트 쪽이 좋다 보니까 거의 하락 없이 한 1포인트 정도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1조 5천억을 샀거든요. 그저께 9천억 사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예탁금이 늘어났어요. 야. 예탁금이 이제 71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환 받은 거 환불 받은 네, 거 다 빼간 거지. 네. 네. 왜냐면 대여가 두 개 있었잖아요. 네. 크래프톤 상환 받은 거 환불 받은 카뱅. 거 카뱅 상환 받은 네. 거
그런데도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금들이. 네. 그러니까 돈만 저기 상환해 주지 말고 주식도 반환해 달라고 그러지. 주식을요? 주식. 아니 뭐 그 이왕 넣으신 거 저와 같이 뭐 삼전을 어깨를 걸던지 예, 뭐 하이닉스 좀 더 빠지면 아니 좀 더 네. 빠지면 안 되죠. 저가 오면은 네. 좀 기회가 오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개인들은 오늘도 좀 사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 1200억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역시 1300억 다만 이제 기관 매물은 좀 멈췄어요. 기관도 같이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41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기관은 조금 방어해주고 있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건 역시 그 마이크론의 충격 때문에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전기전자를 11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파는 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350억. 나머지 섹터는 오히려 사고 있어요. 철강주 뭐 기계 업종.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 있잖아요. 이쪽은 네.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일단 조금 매수를 하는데 전기전자는 좀 팔고 있지만 철강주 뭐 운수 장비 금융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많이 빠지는 전기전자나 성장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반대편에 있는 좀 경기 민감주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오전장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오늘 리포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 삼성증권의 장종훈, 안재현 이제 애널리스트 두 분이 쓰신 건데 2차 전지 소재 경쟁이라고 이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얼마 전에 CATL이 나트륨 배터리 상업화했다는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온을. 그래서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싸지는 거예요, 원재료가? 훨씬 이제 나트륨은 리튬보다 훨씬 많아요. 소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많아요. 나트륨은 네. 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리튬은 좀 약간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이걸 만든 이유는 어쨌든 이제 원재료 비용 좀 절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료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리튬이온은 다른 게 양극에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했는데 CATL에서는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대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양극재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NCM이라 그래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세 개 약자인데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희귀 금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코발트 같은 거 가격이 막 변동이 너무 세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양극재 구리철 망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정을 구리철 망간? 되게 흥하잖아요. 망간 빼고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코발트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양극재 만들기가 되게 쉽죠. 원재료 조달하기가. 그다음에 음극은 이제 보통 우리 흑연 쓰는데 요거는 저도 이 소재는 좀 특이한데 하드카본이라는 소재를 좀 쓰나 봐요. 요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극 기판에는 우리 그 전지박, 동박이 들어가거든요. 구리. 네. 근데 여기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질은 이제 NAPF3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나프타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나트륨이 예, 나트륨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원재료 조달에 좀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저원 그러니까 배터리가 날씨가 추운 날은 성능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거리를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500km를 가면은 추운 날에는 뭐 반만 간다거나. 근데 그런 좋은 성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충전 속도가 되게 빠르대요. 네. 예, 고속 충전이 가능. 네. 어, 그럼 최고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요. 힘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건가요? 주행 거리가 짧다는 거죠. 아. 그게 좀 단점이래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좀 보고서에 쓴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좋았으면 사실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했겠죠 사실은. 네. 전기차에 탑재. 근데 전기차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무조건 첫 번째가 주행거리 보시고 사실은. 아, 나는 근데 주행거리도 주행거리지만 서울 도심에서만 차를 본다? 주행거리가 신경 쓰이죠. 쓰이죠. 나는 충전시간이 훨씬 더 장애가 되는데 아, 가서 30분 동안 뭘 할 거냐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충전을 열면 5분 만에 하고 나 150km 간다. 150. 난 그걸 사겠다 이거지. 네?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충전 30분 해가지고 400km 가는 것보다 충전 5분 만에 하고 150km 하는 게 난 더 좋은데. 아, 요즘 저 전기차 몰고 다니는 분 보면 혹시 충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충전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없고. 주행 거리를 본대요. 이게 100km 안으로 들어오면은 불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괜히 그 이제 스마트폰 없으니까. 이 배터리 네, 떨어지는 그 느낌. 어, 큰일 났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기름차 그냥 주유소 바로 가서 넣으면 되는데 네.
요건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아. 푸름이 불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것만 좀 해결이 되면 사실 전기차의 어떤 시대가 그러니까. 좀 빨리 올 수 있을 거예요. 중국 쪽에는 또 맞을 수도 있는 건 중국은 또 인산철 배터리라고 그게 주행거리는 좀 짧긴 하지만 안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가 제품이고 그래서 나트륨하고 이제 LFP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나온 건데 이 애널리스트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건 전기차에 대중화 모델로 쓰기는 좀 어렵다. 어쨌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ESS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그쪽에 좀 쓸 가능성이 높지 않냐.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봐. 5분만 하면 100km 간다는데. 아, 요즘에 5분 하면 100km 가나요? 30분 하면은 400km 가면 5분만 하면 100km 간다는 거지. 5분만 하래. 아, 충전 5분만 하고 출발하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 빨간 줄 두 줄 남기고 그치.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아, 마음이 불안해서 네. 뭘 수 있을까요? 그래서 CATL의 이런 이제 전략 발표 이게 많은 분들이 왜 배터리 가지고 계시면 불안하냐면 뭔가 어느 경쟁사나 완성 접체가 무슨 대의만 하면 네.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얘기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하이니켈 3원계 그러니까 3원계가 뭐냐면 NCM 배터리 우리나라가 하는 네. 그걸 대체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 오히려 중국이 지금 가장 잘하는 게 LFP 인산철 배터리인데 그렇죠. 이거 뭐 이번에 테슬라에 또 탑재한다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거랑 오히려 경쟁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전기차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형 이쪽 시장에서의 틈새를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이것도 물론 양산에 성공하고 나서의 문제다. 그렇죠. 아니 양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발을 한 거지 대량 생산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LFP 확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뭐 LFP 배터리를 좀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도 너무 염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LFP 배터리로 60% 이상을 채우고 나머지 40%를 이제 우리 LG화학이나 뭐 파나소닉이 만드는 NCM 배터리로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LFP 배터리의 또 절반을 그 중에 절반은 ESS용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제 전기차랑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NCM 배터리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예. 이런 내용이니까 아마 보고서는 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니 저는 이제 이 보고서 보면서 이런 게 이런 시즌이 있는지 몰랐는데 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리딩 투자증권의 곽병현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백투스쿨 시즌이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계약 8월 셋 원래는 네. 8월 셋째 주 금요일이 백투스쿨 데이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 가니까 네. 그때 쇼핑을 엄청 해요. 아. 특별히 무슨 쇼핑을 하냐면 신발, 옷. 왜냐면 할머니들이 손자 데리고 와서 막 사주고 그런 거야. 이제 새 옷 입혀가지고 학교 보낸다고. 쇼핑 시즌이죠. 쇼핑 네. 시즌. 네. 백투스쿨 네. 시즌이라고 미국에 네.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를 썼는데. 그게 좀 우리나라 IT 기업들한테는 좋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아, 그렇죠. 뭐냐면, 그 3분기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이분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그 뭐냐면, 전미 소매협회 NRF에서 백투스쿨 서베이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7월 말에 네. 2021년 백투스쿨 시즌 중 지출 규모가 가구당 849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그 자료 보여주시면, 이게 과거 데이터 보면 이 위에 있는 게 그 전망치예요. 예상 지출액. 네. 근데 2018년 19년도에 감소했잖아요. 딱 봐도 그래프가 네. 이 회색이 감소했는데 20년에 확 늘어났잖아요. 근데 밑에 그래요. 보시면 미국형 전기전자 수출액하고 거의 동행을 해요.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증가율은 좀 낮아졌지만 전체 데이터는 이게 전체 수치상으로는 올해가 더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IT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자료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3분기에 미국형 전지전자 수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매출액이 좀 늘어서 영업이익 개선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과거에도 ISM 제조업 지수와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와 영향이 되게 컸대요. 이 지표들이. 네. 근데 이게 개선됐다는 건 이런 지표들이 또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도 5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 기인한 미국의 고용의 호조,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또 8월, 9월 중 백투스쿨 시즌 효과로 인해서 3분기 미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이거는 우리나라 IT 기업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베이를 했는데 가장 구매를 원하는 제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IT 제품이었대요. 백터스쿨 시즌 뭘 사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마트폰 뭐 이런 뭐 걸 보겠다는 뭐 거죠. 애들이 PC나 뭐, 예. 뭐 이런 아이패드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국내 IT 요새 좀 좋진 않지만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아니냐 이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교롭게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데 이게 삼성증권의 김용구 애널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전략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그렇죠. 바이오를 좀 주목하자고 쓰셨어요. 오늘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바이오 리셋앤 리스타트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대형 CMO 업체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바이오 대표주를 주목을 해보자.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저기 그 제가 차트를 캡처했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 첫 번째 그 제가 네모박스 한 게 뭐냐면 예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해서 한번 주가가 밸류에이션 확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초기 국면이에요. 당시에. 그게 PR 언제입니까? 2014년입니다. 네, 15년 16년 네. 초. 거기 PER이 되게 좀 낮은 수준에 있잖아요. 지금 바이오 현재 구간 한번 봐보세요. 거의 그때랑 이제 아, 돌아왔던 얘기예요. 네. 너무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데이터만 봐도. 근데 저것도 이제 제가 볼 때 대형 뭐 CMO 업체라든지 몇몇 업체에 일단 집중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경기 좀 이번은 좀 경기 모멘텀은 좀 피크했다고 약간 좀 이렇게 쓰셨는데 델타 변이와의 확산에 따라서 매크로가 그러니까 경기가 좀 부침이 심화되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아직 난항이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여기서 계속 좀 오르기는 좀 약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성장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좀 사실 바이오가 7월까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부진했는데 네. 백신부터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 이게 신약 파이프라인 가진 바이오 업체들은 주가가 되게 못 갔어요. 아직도.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야 바이오도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네. 내용까지 나왔던 것 같네요. 근데 이것도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인데 정체불명의 바이오 막 그 우후죽순으로 오르려면 이쪽에 돈이 많이 가가지고 네. 다른 것들이 오른 다음에 그런 게 되는데 네, 지금은 선별적으로 정말 검증되고 맞습니다. 그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업체들 네. 그런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CMO 백신 업체들 그렇죠. 딱 먼저 튀는 거 보면은 옛날처럼 그냥 무작위로 가는 그런 시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라 고구려 이런 거 말이죠. 지금 뭐 마음이 좌불안석인데 네. 9시 20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시장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 그 이제 뉴스 나온 거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게 어제 보니까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뭐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이오닉 판매 5가 그 아이오닉 5가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네. 대수가 아직 많은 건 아닌데 8월 아직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8월 데이터는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1등이래요. 아. 노르웨이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70%인가 80%가 전기차거든요. 네. 판매가. 판매 1위. 노르웨이에서 1등? 1등. 폭스바겐 테슬라보다 더? 폭스바겐이 2등으로 알고 있어요. 아. ID3인가 폰가가 2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좀 약간은 좀 놀랐습니다. 이게 노르웨이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전기차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1등이고 그다음에 지금 폭스바겐이 그 ID4가 2등이고 포드에 여기 나와 있네요. 머스탱 마2가 3등.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로. 예. 뭐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네요. 네? 그렇죠. 예. 저기죠. 10만 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는 근데 그 미드 중에 릴리함메르라고 있어요. 릴리함메르. 동계 올림픽밖에 생각이 안 네. 나는데요. 동계 올림픽이 열린 그 릴리함메르를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 저 드라마거든. 네네. 재밌습니다. 아유. 릴리 한 투자 의견을 주시나 했더니 재밌으시다고요. 재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르웨이 예. 답답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 거기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뭐 시장 마지막 네. 정리해드리면 네. 지금 현재는 일단 더 밀리진 않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네네. 조금 이제 버텨주곤 있는데 뭐 반등은 못하지만. 근데 카벤과 크래프트는 또 극명하게 갈리네. 카벤은 4% 오르고 크래프트는 3.5% 빠졌어. 네, 그래도 뭐 아까 처음 시작에 비해서는 둘 다 올라왔네요. 근데 크래프톤도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될 거예요. 지금 시총 유지하면 그래서 네. 수급상으로는 충분히 뭐 들어올 여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그냥 마냥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좀 룸을 좀 아직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그 아주 잡을 안 서기래. 아, 괜찮습니다. 빨리 장을 봐야 되는데. 현대차 1위 소식이 지금 마음이 급 안정되고 있어요. 현대차도 뭐 있거든요. 예, 현대차 뭐 1위라고 하니까. 예, 맞아요. 뭐 물론 이제 뭐 기간이 짧지만 그래도 네.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뭐 전기차 네. 선두기 나라니까 예, 예, 예. 좀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유럽 전체에서 1위가 되는 그날이 네.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염승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